올해 세무사 자격 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2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19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응시 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자세한 시험 시행 계획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으며 다만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이면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됩니다.